김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전하는 금정문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됐던 금정문화예술교육창의랩 금샘문화예술교육연구소와 함께하는 금정놀이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이렇게 하시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아트비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뚜비뚜바. 네, 이게 쇼츠가 제법 저희가 괜찮았던 그런 회차인데요. 회동 수원지휘 때 금정 유아숲 체험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때 저희가 조금 궁금했죠. 어떻게 진행된 프로그램이지? 연극의 형태로 생태숲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와닿지가 않아서 바로 그것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맞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금정 유아숲 체험원에서 진행이 됐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IDO 쇼츠용. 이게 빨리 마감이 돼 저희가 소개를 안 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성인분들이신데 굉장히 성실하게 진지하시네요.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나만의 음악을 노래 음악을 좋아하는 저기 쿼드를 짜는 건가 봐요. 미래 사회에는 AI 시대가 된다면서 이 두 개가 결합하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아마 쿼드를 찍어가지고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네, 취미로 치면 진짜 되게 고급 취미네요. 그죠? 도움으로 같이 음악을 만드는 활동도 하고 크롬 뮤직 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해서 음악도 만들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바이올린도 켜는군요. 노래를 이걸 많이 했군요, 여기서. 아, 바로 이렇게 작곡한 노래를 연주도 해주시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했었군요. 즐거운 음악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바로 내가 만든 노래를 들어보고 불러보고 녹음까지 했던 것 같고 이제 뚜비뚜바가 나왔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해동수원지 저기가 땅매산 근처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참 좋은데 들어가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가면 참 좋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또 한번 놀랬고 가을에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그 아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첫 주에 왔을 때랑 마지막 주 왔을 때랑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환경이 변하는 것도 봐서 너무 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완전 몰입했는데요. 아빠랑 둘이서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그리고, 운동회 같기도 하고 아빠는 일을 하니까 아빠랑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도 좀 적고 그리고 도시 안에서는 놀 수 있는 공간도 좀 부족하고 한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 속에서 아빠랑 같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밌는 놀이도 할 수 있고 이게 4주 동안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자주 와서 아빠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아이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으시네요. 아 정말 날씨가 좋았나 봐요. 맞아. 10월 말이 되니까 11월 초. 가디건도 안 입고 있을 정도. 우선은 제가 몰랐던 이제 나의 이제 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었고 그 톤에 맞춰가지고 이제 옷을 입는 방법이라든지 막 거기에 맞게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방법들을 알게 된 부분이 너무 새롭고 되게 신선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 어울리는 이제 색깔을 알게 되니까 그 색깔에 맞춰서 또 옷을 구입하게 되고 또 액세서리도 어떠한 디자인이 저한테 어울리는지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수줍어 하시면서도 기대감이 어린 표정이 있으시네. 지금까지도 배웠지만 색채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제는 이제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도 있으니까 그 재료가 나한테 맞고 안 맞아 저게 유명한 아 그렇죠 네, 넘기는 색깔 맞추기 네. 자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아 결과 공유회군요. 네. 네. 참여했던 강사 선생님들이 그렇죠 약간 피드백하는 시간. 네네. 네. 내년에 어떻게 잠깐 낯익은 분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 이제 서동 투어할 때 뒤에서 손은 드셨던 분인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음악 저희게 AI 팀 선생님이시죠? 네네. 보니 마지막 자시 때 참여자분들께서 만든 음악을 직접 노래하시고 저희가 음악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반주를 함께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아 정말 정말 노래가 좋고 참여자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진심이 전달돼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나에게 문이 나오셨네요. 내년에는 어떻게 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누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패션. 서로 이제 나눔을 하는 거죠. 안 입는 거, 스카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서로 평가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나쁜 평가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알게 된 것들을 아, 저기 피부 톤을 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손도 대보네요. 계속 알아. 얼굴만 보면 뭐 얼굴을 저렇게 대는 건 힘들지 않을까요? 서로 서로 네. 사진도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진단하는 과정을 서로 서로 찍어주고 하면서 컬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뚜비뚜바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부산의 다양한 지역이 있지만 여기 회동수원지 안에서 어떤 생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피부에 와닿는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연구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회동수원지 안에는 두꺼비가 있고 두꺼비가 되었어. 이동하면서 성장기 때 이동하는 짱기 두꺼비. 그 역할극의 정체가 저거였군요. 네, 두꺼비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저게 뭘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구로만 볼 때는 네, 두꺼비가 되는 거였군요.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들이 네, 두꺼비로 느끼는 세상 아주 좋았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회의를 하면서 긍정 놀이터 과정을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긍정 놀이터 리뷰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가을 날에 네,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제가 잘 지켜본 것 같습니다. 가을 날에 아빠와 딸이 저렇게 네. 예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주 금요일 서동 예술 창작 공간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서동 금요음악회 이번 주 드디어 마지막 회 12월 15일 공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리톤 장진웅, 소프라노 김보민, 첼로 성아란, 테너 조동훈, 트럼펫 김신희, 판소리 박세미 이렇게 여섯 분이 이번 주도 대미를 장식할 공연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정말 네. 그 10회차까지 왔었던 우리 서동 금요음악회 마지막까지 활동해 주실 출연자분들 네.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12월 15일이면 이제 굉장히 추운 상황에서 공연하셔야 네. 되는데 많은 응원과 사랑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정문화 뉴스 29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